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간만에 나타났습니다. 해그린이가. 아니,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목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를, 아니, 목부란다. 목부에 수태를 덧대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 하나를 한 분하고, 유료 나눔을 하고, 예, 여기서 두 개가 떨어졌어요. 예, 근데 떨어진 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 덴드로비움의 어떤 그 강인함?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어차피 꽃은 우리가 그 구경을, 감상을 못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화잖아요, 신화. 신화는 이제 네개 올라오고 있고요. 하나가 떨어졌어요. 하나가 떨어지면서 그 아이가 신화가 있었어요. 근데, 예, 그 아이를, 잠깐만요. 보시겠어요? 이게 하나, 신화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내나 이렇게 컬러가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예쁜 거. 그래서 티크목에 혼자 붙이다가, 이렇게 점잖으신 분 있으면서 이게 차분하니 남성 구독자님이신데, 신화 이런 거를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 2만 5천 원 어떠세요? 태포. 이랬더니, 아, 태포, 택배까지 보내주시려고. 아, 됐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신기해서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요 아이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요. 사정을 쥐약하고 뗐죠? 이래요. 이게 뿌리가 죽어 있고요. 네, 이렇게 잘라 볼게요. 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더 잘라 볼까요? 예.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다 말랐어요. 말라 죽었는데, 여기까지 말랐는데, 예, 네, 여기까지 말랐는데, 꽃이 피어 있어요. 오, 개인적으로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런 아이들은, 향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르겠어요? 잘라야죠. 이게 보면은, 이 아이는 잘라서 그냥 향만 보고요. 듣고, 맞고요. 그래도 이 아이는 보면은, 여기에서 벌써 생장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안될것 같잖아요. 말라 들어가던 곳이라.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 둘, 셋. 여기가 하나, 둘이니까 여기까지 그냥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예. 그대로. 집에 가지고 계시는 뭐 스티로폼이든 일회용기에다 그냥 이렇게 올려두시면 돼요. 이렇게. 예.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촉내보세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올려두시면 돼요. 촉이 나올 때까지. 요거하고 같이, 예,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같은 건데, 예, 요거예요. 요거.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스테이에 올려서 촉내어보세요. 요거는 그래도 이래 두면은 며칠이고 향이 나요. 이 아이는 그래서 그런가 같은 거였는데도 그 컬러가 조금 어때요? 예, 약해요. 예, 그래서 지금 겨우 아싸리 몇분 끝내고 요거 이제 그거 수태에 더 때려다가 아까 그 다육원님 다녀가시면서 언니 이러면서 자꾸 언니가 허야를 갖다가 저를 갖고 약을 시는 거예요. 올려놓고 메롱 이러면서. 그러면, 니 이거 핫도그야 주고, 그거 가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요? 이랬더만은. 아니, 그러지 말고 언니 나누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저면간수를 했냐면, 요쓴 상태에서 하얀 투명 용기에 그냥 제가, 이렇게 투명 용기에다 물을 담아두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저면간수를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한 번씩 하냐면 이거를 빼기가 싫은 거예요. 잘 살고 있고 요 코코칩이에요. 코코칩. 그럼 이걸 어떻게 확장을 하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보면요. 토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토분에다 지주를 꼽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분에다가 이거를 예,
요걸 넣어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아바단님께서 나눔해 주신 드림 고아인데, 조금 수태를 더 눌렀고요. 여기에서 지금 신화가 하나가 또 올라왔어요. 여기 하나 나오고. 원래 항상 신화 두 개를 주는데 하나 올라왔었는데 하나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도 제가 걸어 두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를 갈고 싶지는 않고요. 네. 분 확장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걸 뺐어요. 일단 요 아이들을 빼볼게요. 이 하트 호야는 요 꽃이 피면 립이 빨개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예. 그래서 일단 요거 지주가 죄송해요. 이거 끈이 이렇게 끼어져 있잖아요. 망 철사가 끼어져 있는 것을 일단은 뺐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망분에다가 이렇게 수태를 조금 넣었어요. 되게 작아 보인다, 그죠? 아니에요.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수태를 이렇게 조금 넣었어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요 사이에 수태를 더 넣어주는 거죠. 자, 일단 이쪽에 놓고요. 왜냐하면 중심을 잡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작업을 많이 해버리면, 예, 이쪽으로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래서 수태를 이렇게 대충 넣어 놓고요. 일단 요거는 되게 비게 기대어 놓고 할게요. 일단 이 아이는 바스켓에 예, 잘 들어가죠. 구멍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두고요. 이렇게 두고요. 네. 요 사이사이에 수태를 넣을 수 있는 만큼 더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분을 항상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 손질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아이의 형태를 무너뜨리면 이 아이가 좀더 그럴 것 같아라고 할 때는 이 분을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했었어요. 이대로 갖다 끼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태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회고판에 아마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꽁꽁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 아이를 한 번씩 저면 간수를 해주면 어차피 이 아이들은 계속 길면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사리 한꺼번에 확 자라지는 않고 그래도 이렇게 되면 몇 년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넓게 하고 싶다 하면 넓은 망을 쓰시면 되겠죠. 분망을. 네. 그래서 코코칩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곰팡이가 슬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환경이라면 그냥 이렇게 분을 확장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요렇게 네. 분갈이를 분 확장을 한번 해 보았고요. 여기서 꽃이 하나 꽃송이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꽃집이 하나가 또 생기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네, 여기.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계속 꽃집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고요. 유난히 번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대에도 이게 뿌리 한번 보세요. 네. 굳이 이 아이가 내려오면 여기에 묻어서, 수태에 묻어서 뿌리를 내리고 더, 예, 풍성하게, 수영을 잡아가도 괜찮습니다. 네. 어수선하긴 하지만은, 이 아이 보세요. 해구, 아마빌이 해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방 안에나 어디다 이제 꽃이 피었을 때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담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담을 때 밑에 지금 저는 이제 바크가 채워져 있어요. 요 안에는. 요 안에는 바크가 채워져 있지만, 수태를 더 조금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해줘도 수분 공급에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분 확장의 개념으로 한 번 더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언니가 오셔가지고, 아, 가져가신다는 게 작은 게 너무 이쁜데, 언니가 선뜻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하트 호야 날 주고 가져가야. 네. 그래서, 이렇게, 예, 해 보았습니다. 네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아이는 그렇게 아까 그 아이처럼 덜렁거리거나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아이는,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많아서 두 개를, 어차피 신화 기준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을 떼냈으니까 이 아이는, 네. 택포 5만 원 어떠세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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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아이. 예, 예. 요 아이는? 네, 7만 원이에요. 네. 아니, 잠깐만요. 따로 걸을게요. 죄송해요. 자, 요거. 아까 여기에서 하나를 떼서 2만 5천 원이 성립이 되었으니, 요거는, 네, 7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뗐으니, 5만 5천 원, 아니, 그럼 4만 5천 원인가요? 그럼 태포 5만원 주세요. 수태도 붙였고요. 네. 네, 요 아이는? 네, 7만원이에요. 오호! 네. 네, 이렇습니다. 예. 네. 너무 예뻐요. 아필름이 그, 난원에서 일찍 나온 아이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랬었어요. 좀 덜 피고 고아가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게 가져가신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손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일 텐데 벽이 하얘서 여러분, 네, 벽이 하얘서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게 컬러가 딱 잘 잡히지는 않네요. 예. 진짜 이 아이가 이쁘죠? 진해요. 이 아이는, 네, 지금, 저기 하는 중이에요. 수태를, 네, 감는 중이고요. 3립, 6아이. 네. 립이, 보세요. 하나, 둘, 세 개예요, 립이. 요거가 페달이 립처럼 모양이 잡혀서 3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립에 이 점들이 있어서 6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에 이게 눈이라고 보면, 예, 두 개인데요. 여기에 또 두 장이 형성됐고 여기에 두 개 형성되어 있다고 3립 6아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